나이스게임 TV와 다나와 함께합니다. 3월에 다나와 표준 노트북 방송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아, 이제부터 신나고 좋네요. 자, 오늘도 저는 진행을 맡은 미토 라강석이고요. 양옆에 도팀장님 그리고 돌아온 라이씨. 돌아온 라이씨가 네. 뭐예요? 돌았다고요.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준비된 노트북 이렇게 벌써부터 앞에를 꽉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된 노트북 어떤 제품들인지 이제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이밍의 역시나 또 명가죠. 무시무시한 무시의 제품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실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실물이죠. 네. 근데 어찌 된 게 보스 몬스터는 근데 디자인이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얘가 2.6kg인데 2.5에요. 아, 2.5요? 네. 아, 0.1kg 차이가 이렇게 심한가? 저도 한번 들어볼게요. 레노버 거랑 약간 더 가벼운 것 같아요, 이게. 그러네요? 왠지. 얘는 2.6이었고, 얘는 네. 2.5였어요. 그러니까 0.1kg 차이가 이렇게 섬세한 차이를 만드는 건가?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1kg라고 하면 되게 없는 듯한 무게로 치는데. 0.1kg. 근데 이거는 뭔가 키감이. 그렇죠. 기계식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건 전형적인 프라타그라. 얘도 나보다 무겁네. 네? 네? 태어났을 때 몇 킬로로 태어나셨어요? 제가 어떻게 알고? 엄마가 말 안 해줘요? 그걸 왜 말해줘요? 말해줘도 외우질 않죠. 그러니까요. 몇 킬로였는지. 태어났을 때 몸무게를 왜 기억해요? 태어났을 때 IQ 얼마였어요? 모르겠는데. 모르잖아요. 자, 원래 태어났을 때 IQ 측정을 안 하니까. 7개월 만에 태어나갖고 칠삭동이거든요. 칠삭동이? 네. 원래 몇 개월 만에 태어나죠? 9개월이요. 아, 9개월이요? 아, 10개월 정도. 저는 두 달 빨리 태어났어요. 2.4kg 태어났거든요. 네. 아, 그래서 칠삭동이라고 그러는 건가? 네. 팔삭동이가 칠삭동. V-Stream 라인의 모니터, 세대의 모니터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죠. 키보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기계식은 아닌데 뭔가 치는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키보드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노트북 키보드의 느낌이 아니라 약간 키보드가 착착 감기는 그런 감칠맛, 약간 게임에 좀 더 최적화됐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버스마스터 같은 경우는 신학기 아카데미 이벤트로 1TB 모델 구매 시 120GB SSD를 장착을 해드리고 있고 1TB 120GB 모델 구매 시 SSD를 250GB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으며 이미 지나간 자막을 저는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아진 속도와 저조라는 전력 소모로 모바일 디바이스로서의 가치 상승, 최강의 그래픽 성능을 위한 GTX960M 장착, V-Stream 라인의 포인트를 통해 머스룸을 더한 제품, 네? 동시에 세대의 모니터로 즐길 수 있는 트리플 디스플레이 구성과는 그리고 운영체제 미탑재 모델로 117만원대 그렇죠. 그리고 합니다. 보시면 LED LED 백라이트 들어오죠. 전원은 안 켜냐고요? 켜있잖아요. 네. 저는 켜져 있습니다. LED 백라이트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안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보여요. 지금 이렇게 보여요. 보여요. 반짝 잘 보여요. 아, 잘 보인다니까요. 잘 보여요. 화면을 보고 말하라. 지금 잘 봐요. 좀. 잘 보이잖아. 잘 보여요. 이렇게 하면 안 보이고 이렇게 그렇죠. 잘 보이잖아요. 이렇게 요즘에는 노트북 키보드들도 빛이 나고 싶은가 봐요. 차별화를 주는 거죠. 워낙 다들 좋은 스펙에 좋은 가격에 잘 나오다 보니까는 그렇죠. 특히 불 꺼놓고 게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맞아. 라이 씨 키패드 키보드 안 보고 타이핑 안 되죠. 독수리라 가지고. 제 키보드로만 돼요. 그건 또 뭐예요? 남의 키보드로는 안 돼요. 제가 텐키리스 쓰잖아요. 네. 텐키리스밖에 안 된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제 키보드 아니면 안 돼요. 텐키리스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좀 틀리더라고요. 아니 텐키리스라 그래봤자 옆에 빠진 건데. 그러니까 키보드만 되는데 이런 노트북 이런 거는 안 써봐서 근데 텐키리스라고 하더라도 텐키리스 그러니까 라이 씨가 쓰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 텐키리스가 아니고 화살표도 없잖아요. 네, 없어요. 화살표도 없고 홈 그다음에 뭐 엔드 네, 그 페이지 업다운 이것도 다 없어요. 아예 다 없어요. 네, 그리고 약간 내 느낌에는 약간 좁은 것 같아요. 사이가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노트북에 가까운 아니죠. 키보드 아닌가요? 노트북하고는 좀 틀려요. 그러니까 방향키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조금의 이제 그러니까 약간 키가 보면은, 몰려있어요. 예, 키들이 몰려있거든요. 몰려있거든요. 그래서 난 내 걸로는 안 보고 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라이씨 거는 우리가 안 쓸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그렇죠. 독수리 탑밥이기 때문에 내 거 짱짱맨 키보드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 키보드한테 미안해 하세요. 그 내 거 완전 짱짱 튜닝 2x2 3x2 저거 몇 년 썼어요? 몇 년 그래서? 2x2 3x2는 뭐야? 이제 2년 됐죠? 예. 재작년에 샀으니까. 네. 예. 네. 제 거 8년 동안 쓰고 있는데도 고장 안 나요. 나는 저도 제닉스 거 한 4, 5년째 썼어요. 내 건 이뻐요. 네. 아, 제 것도 이뻐요. 필코 맞아요. 제 거 안 이뻐요. 저는 이뻐요. 그냥 받아서 쓰는 거예요. 내 건 알록달록이에요. 초딩들 진짜 제 건 검정색이에요. 야, 우리 아빠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요. 우리 집에는 흙수저 있어요. 우리 형은 태권도 검은띠거든. 우리 집에 흙수저 있거든요.
자, 요거는 가격이 그래서 127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성 컴퓨터 워낙 이제 가성비는 좋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절대로 뭐 의아해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새 노트북 하시면 쓰던 노트북은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새로 구매하시면 쓰던 안 되는 노트북은 나한테 준다. 오케이. 5만 원에. 오케이. 헐. 자, 한성 노트북 보스몬스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신학기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SSD를 업그레이드 해드리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내가 원래 한성 컴퓨터는 좀 알고 구매해야지라고 고민하셨던 분 있다면은 지금 구매하시면은 SSD를 공짜로 받거나 아니면 SSD 용량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있으니까요. 지금이 최적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제품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네. 마스몬스터라는 이름이 약간 무색해지네. 네, 그렇죠. 약간 애매해요. 콩나물 팍팍 쳐. 아, 아재 진짜. 여기서 이주일이 왜 나와요? 갑자기 생각하는데 우리 이주일 선생님 잘 계시죠? 잘 계시죠? 네, 잘 계시죠? 네, 네. 잘 계시죠? 잘 계실 거예요. 네, 잘 계시겠네요. 다행이네요. 자, 이렇게 다양한 노트북들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가형도 저가형이지만은 이런 하이엔드급 노트북들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는 여러분의 다양한 입맛 충족시켜드리기 위해 나온 노트북 중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좀 카테고라이징을 쉽게 해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게 다나와 방송이니까요. 다나와 방송 보시면서 노트북 뭐 쇼핑하실 때 직접적인 팁을 얻어가셔도 좋고 내가 굳이 구매할 건 아니지만 이런 IT에 대한 정보와 최신 동향을 알아가는 게 내 취미 중 하나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나와 방송이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다나와 표준 PC 파이치기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8시 방송도 잊지 마시고요. 한 주간 날씨 그지 개떡 같은데 감기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빅톨 도티냐님 라이시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